완벽한 복근을 위한 6가지 간단한 운동.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합적 복근 운동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 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운동 매트를 꺼내기 전 삶의 밝은 면에 더 많은 운동 영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면 짜잔! 이제 항상 먼저 우리의 최신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많은 트레이닝과 운동은 하나의 근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근육만 운동이 되고 다른 근육들은 소외되니까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동하면서 모든 근육을 사용해야 해요. 소개해드릴 운동이 바로 그러한 운동이고요. 이제 상부 복근을 위한 운동부터 시작해보죠. 운동 1번, 스플린터 윗몸 일으키기. 바닥에 누워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오른쪽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가고 달릴 때처럼 왼쪽 팔을 앞으로 가져옵니다.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합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시작해서 10회씩 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1, 2, 3, 4, 5, 6, 7, 8, 9, 10. 좋습니다. 이제 왼쪽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잘했어요. 나중에 이 운동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 V-up, 바이시클 크런치 또는 테이블탑 크런치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운동들은 상부 복근을 운동시키고 근육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부 복근을 훈련할 차례예요. 운동 2번, 가위차기. 등을 대고 누워서 손을 엉덩이 아래에 놓고 머리를 약간 들어 올리세요. 이 자리에서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고 왼쪽 다리도 땅에서 떨어지도록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다리를 바꿔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리마다 8회씩 총 16회를 할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의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들어 올리세요. 1. 이제 왼쪽 다리로 바꾸세요. 2. 계속이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좋습니다. 좋은 몸매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운동이 심심해지면 마운틴 클라이머, 슬라이더 파이크, 다리 올리기와 같은 운동으로 바꿔하셔도 하부 복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식스팩을 원하시나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운동 3번, 리버스 크런치. 다시 한번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손을 엉덩이 쪽에 대세요.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들어올려서 머리를 향해 끌어당기세요. 바닥 바로 위로 발을 내려놓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15회 반복해봅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좋아요. 완벽한 식스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근육을 더 만들고 싶다면 리버스 크런치를 잭나이프 윗몸 일으키기, 매달려 무릎 올리기, 앉아서 무릎 당기기로 바꿔 하셔도 됩니다. 결과가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사근을 강화하러 가보실까요? 운동 4번, 러시안 트위스트. 무릎을 구부려 앉은 상태에서 발을 바닥 위로 약간 들어 올리세요. 등과 땅의 각도를 45도로 만들고 팔을 몸에 붙이지 않는 상태로 자세를 고정합니다. 이 자세에서 양 옆으로 20회 비틀기 동작을 합니다. 자세 잡으셨나요? 이제 해보시죠. 1, 2, 3, 4, 5, 6, 7, 8, 9, 10. 좋습니다. 10회 더. 1, 2, 3, 4, 5, 6, 7, 8, 9, 10. 사근 운동으로 플랭크 딥, 스파이더맨, 사이드 밴드와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운동은 두 개 더 남았습니다. 운동 5번, 플랭크. 거의 모든 운동에 플랭크 동작이 포함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니죠. 플랭크 운동은 다양한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복근도 포함해서요. 규칙적으로 플랭크를 하면 복근이 더 빠르게 단단해집니다. 자, 이제 팔굽혀펴기 자세로 가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이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제 타이머 설정할게요. 하나, 둘,
셋, 시작! 플랭크는 우리가 해온 운동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 강화 효과를 크게 높여주죠. 30초 동안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다면 30초를 60초로, 그 다음에는 90초로 늘리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군요. 계속해주세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셨어요. 이 에너지를 계속 유지해주세요. 이제 코어 근육 운동 하나만 남았습니다. 운동 6번, 슬라이딩 파이크. 이 운동을 하기 전 바닥이 딱딱하지 않고 카펫이 깔려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슬라이더로 종이 접시를 사용하고 나중에 전문 슬라이더를 구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팔을 곧게 핀 플랭크 자세로 시작하세요.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무릎을 구부리지 않는 상태로 발가락이 손으로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거꾸로 된 글자 V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자세를 2에서 3초 유지했다가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15회 가볼까요? 1. 그리고 잠시 정지. 좋아요. 그리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리고 15. 이제 공식적으로 스스로를 칭찬해 주어야 할 때예요. 해내셨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아, 그리고 슬라이딩 파이크가 지겨워지면 브릿지, 슈퍼맨, 사이드 플랭크와 같은 재미있는 운동들도 많이 있어요. 똑같은 반복적인 운동에 실증이 날 때는 동일한 근육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대체 운동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하게 탄력 있는 복근을 위한 운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 이 훈련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패스트푸드, 설탕이든 음료, 다른 건강에 좋지 않는 간식을 피한다면 효과는 더욱 빨리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가 몸을 존중으로 대해야 하는 거니까요. 아시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한 우린 언제나 최고의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러분은 완벽히 단련된 복근을 위한 다른 운동을 알고 있으신가요? 이 중 어떤 운동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아래 댓글란을 통해 말해주세요. 이 간단한 운동들을 즐겁게 해보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친구와 같이 운동해볼 수도 있겠죠? 더 많은 밝은 면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해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